일어나셔서 왼손에 선서문을 두시고 오른손을 들어 의장님의 선창에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왜 통과가 안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본인이 하시거나 심사를 하신 적 있으신지요? 그런 거 없지. 국민 앞에 엄숙히. 논의나 심사를 하신 적 있으신지요? 요번에 안 했어요. 별도장도 하는 것이죠. 피해자는 그게 더 충격인 거죠. 법률의 공백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한테 아파갈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국민 앞에 엄숙히. 저희 PD수첩이 방송을 시작한 지 꼭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 성역 없는 취재를 지향해왔습니다.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4대강 수심 6m의 비밀, 검사와 스폰서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보도들을 이어오면서 과분한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편 한 편 제작해온 것이 오늘로 1244회가 되었습니다. 탐사 보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 최장수 프로그램이 되었지만 언론 탄압으로 힘든 시기도 겪었습니다. 이번 방송 역시 저희는 국민들을 대신해 높은 권위의 벽을 넘어보려 합니다.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1대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취재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못 들어오니까 밖에서 하고 싶은 얘기 몇 마디만 하다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조야! 이러고 내 입보다 더 심하게 더러워. 나 집에서 좀비 왔어. 내가 열이 안 나도. 스토커는 그녀의 일생을 망가뜨렸습니다. 극도로 불안하고 힘들었죠.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소리도 지르고 문을 잠근 있었지만 문 부수고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기세로 봐서는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안게임 여자 바둑 금메달리스트 조혜연 9단. 그녀는 여자 바둑기사로는 최초로 남녀 대회까지 제패한 국내 최정상 바둑기사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후진 양성은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원한 지 한 달도 안 돼 문제의 스토커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제가 아카데미를 개원했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아카데미가 운영된다는 걸 알려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일도 안 되어서 여기를 정확하게 장소를 알고 나타난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어이 조혜연 씨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약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얼굴도 몰랐던 스토커는 막무가내로 쳐들어와 대화를 요구했고 그가 나타난 날에는 어김없이 건물에 낙서들이 남겨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좋지가 않아서. 네, 좀 결별한 애인 행세를 했다는 스토커. 1년간 쌓인 낙서로 건물 벽은 도배가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섬뜩한 거예요. 징후라고 할까요? 분명히 뭔가가 터질 거는 같은데 또 이걸 가지고 또 신고를 하고 제가 막 신변보호 요청을 받기에는 약간 또 애매한 측면이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과격해졌다는 스토커. 심지어 조혜연 씨를 끌고 나가려고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운데서 막았어요. 그래서 박사부님을 막으니까 박사부님이 막으니까 박사부님 밀었잖아. 그게 확 밀렸잖아요. 왜냐하면 체격이 크거든요. 자꾸 조사부님을 데리고 가려고 했었어요.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이 걱정됐다는 그녀. 아이들을 데리고 피신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학생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미 술에 대취해 있고 이 사람이 맘만 먹으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얘들아 빨리 옷 입어, 옷 입어. 애들을 탁탁 하나씩 챙겨서 네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바둑학원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었지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훈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아무런 조처를 안 취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비슷해요. 그냥 다른 사범님들이 내보낸 거랑 그냥 경찰이 올라와서 내보낸 거랑 그러나 문 앞에 나가서는 이제 자유의 몸이니까 또 오는 거죠. 경찰이 가고 나면 어느새 다시 찾아온 스토커. 스토커! 나는 스토커라고 길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안 했어요. 여기는 바다 아카데미 땅이 아니에요. 나 여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스토커의 행패가 계속되는 동안 바둑학원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가 정문을 잠궜어요. 그 사람 자꾸 들어오니까 정문을 잠궈야지 일단 못 들어오잖아요. 그 스토커 때문에 잠재적인 모든 신규 회원을 저희가 포기를 했어요. 그다음부터 이 스토커가 작전을 바꿔서 정문 앞에 있는 그 인도에서 앉아가지고 고래고래 소음을 지르는 거예요. 주변 다 들리게. 이번에 시도 한 말 조회로 오라면 깨끗하고 정정당당히 승부해. 주변 상인들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남자분이 저기서 뭐 해치는 거예요. 누구야 뭐 보고 싶었다 뭐 사랑한다 뭐 그리워하는 것처럼 막 연인처럼 막 나랑 너, 뭐 너를 좋아했었다 뭐 뭘 이렇게 막 뭘 외쳐요 막 뭐라고. 그러니까 저도 무서워서 문 잡고 있었거든요. 지금 네, 소리를 막 질렀다. 그 장에. 여기는 이제 제가 1년 가까이 지속된 스토커의 횡포. 반복해서 왔어요. 네. 조혜연 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만 수차례. 그때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경찰 앞에서도 스토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인근소환으로 딱히 끊을 거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한 번만 더 소리 들으면 인근소환으로 딱히 끊을 거야. 얼마에 딱히 가? 3만원인가 5만원인가 야, 5만원이면 돼? 머리도 빡빡 깎은 더 무서워진 스토커가 그리고 굉장히 그 무거워 보이는 백팩을 메고 있었는데 그 안에 뭐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그날에는 너 나 여기 싸그리 불 질러버릴 거거든?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지난 4월 큰 대회를 앞둔 전날까지 스토커에게 시달렸던 그녀는 우승 소감으로 뜻밖의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들어볼까요? 최근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자꾸 나타나가지고 네, 좀 개인적으로 좀 괴롭힘도 있었고 뭐 경찰에 신고도 하고 이제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중계니까 편집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생중계 되는 와중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보고서 그래도 바둑 팬분들이 처음 인지한 분들이 많아요. 그 덕에 묻혀있던 스토킹 피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고 그녀는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받았지만 바로 풀려난 스토커. 이번엔 그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다행히 뒤따라온 경찰에 의해 스토커는 체포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업무방해하고 협박, 명예훼손, 모욕, 재물손괴 이런 각 죄명에 해당되는 게 있었고. 그러면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스토킹 관련해서 그게 인정받아서 된 건 아니네요. 그만 가지고는 형사적인 처벌은 힘든 상황인 거죠,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 전에는 스토커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경찰의 입장.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는 굉장히 중범죄고 그리고 이 지속된 괴롭힘이 장기간 이어지니까는 이거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갉아먹고 언제든지 내가 위해를 입을 수가 있겠구나.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현재 스토커는 구속된 채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언제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 어떤 식으로 보복할지 모르잖아요. 반드시 보복이 있을 텐데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숨기고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제가 이렇게 불안한 만큼 하루빨리 입법이 돼야지 저도 뭔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피의자 신문이 있었어요. 그동안 PD수첩에서도 여러 차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그중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처참하게 살해된 김선정 씨 사건은 몹시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한 달 넘는 스토킹을 당했지만 여자친구가 도움을 청할 곳은 친구들한테 무서워 죽겠다 하는 사람한테 왜 아파트 얘기를 안 했어? 그 얘기를. 미국과 일본, 독일은 스토킹을 중범죄로 인식하고 일찌감치 법이 마련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관련법이 없어 피해자들은 계속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스토킹 방지법이 있었다면 누군가는 스토커의 마수에서 벗어나 비극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경찰이 뭐 처벌의 의지가 없다. 이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의 위험을 평가절하해서 뭐 잘 그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게 지금 아니에요. 그냥 법률의 공백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가해자도 굉장히 해코지할 의지가 분명하고 그리고 경찰도 아 이건 꼭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제재할 수가 없지. 법을 근거로 사실은 입건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지난 20년 동안 국회에 발의된 스토킹 법안은 14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묻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4년 동안 통과된 의원 발의 법률안이 6,567건입니다. 일 안 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많은 양의 법률이 20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통과 법안의 숫자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입법기관인 국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민생 법안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PD수첩에서도 수차례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스토킹 법안. 과연 이 법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 스토킹 범죄 처벌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당시 두 달 전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이 법안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대낮에 처참하게 살해됐습니다.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녀는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범인은 황급히 도주했습니다. 헤어진 이제 그 연인 관계였는데 계속적으로 뭐 스토킹하고 따라다니고 막 괴롭히고 그러다가 계획을 해서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모님들이 이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이런 일이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던 스토킹 법안에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와 가해자 접근 금지 명령 그리고 강력한 처벌 규정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스토킹 법안은 형사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김삼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스토킹 법안을 발의한 김삼하 의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 나와 프리젠테이션까지 하며 법의 필요성을 법사위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피해를 중단하고 가해자를 차단할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처벌 근거법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당하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삼호 의원님 좋은 법안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인순,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외에도 총 6건의 스토킹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입법이 되는 것일까? 일단 법안이 발의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 올려 제안 설명과 검토 의견을 듣습니다. 이후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관문인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를 합니다. 이후 법사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비로소 법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스토킹 관련 법안들은 한 번도 소위원회로 넘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소위원회에서 한 번도 심의를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심의가 한 번도 안 이루어져서 제가 뭐 여러 번 법사위 간사한테 이 법안 좀 상정 그 법 소위에서 좀 논의를 해달라 뭐 요청도 하고 막 했었는데.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법안은 법사위 위원장과 여야 교섭단체 간사들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이들은 왜 스토킹 관련 법안을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당시 법사위 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을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법사위에서 스토킹 방지 법안이 계속 걸리고 통과가 안 되는지. 스토킹 난 기억이 없어요. 그럼 그 논의한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네, 왜 통과가 안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당시 위원장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안 심사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스토킹 관련 법안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스토킹 관련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법 같은 경우가 2016년도에 전문위원이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존의 법 체계하고 좀 맞지 않는다. 혹은 입법 뭐 비교법으로 봐도 뭐 입법적으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토킹이 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서 법의 구조를 짜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이런 건데 오히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충분히 못 다뤄지는 거죠. 법안이 발의되면 상임위 소속 연구원과 전문위원들이 검토 의견을 내는데 거기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거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 순간 그 법안은 심사조차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 스토킹 관련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비슷한 검토 의견이 나왔고 그때마다 법안은 심사 보류된 겁니다.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석 수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정책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입법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일반적인 그냥 그 뭐 일반적으로 의견을 전문위원이 가부 판단을 포함해서 수정 대안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야 제대로 입법이 추진이 되는데 그냥 적당히 뭐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그냥 빠지는 그런 식의 검토 보고서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법안도 상정 안 하죠. 심사 자체를 안 합니다. 사실 논의가 더 필요한 법안일수록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자꾸 처리를 가지고 쪼잖아요. 그 자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리 잘 될 것만 골라요.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데 이건 좀 말이 많을 것 같고 좀 시끄럽 같다. 확신이 안 든다. 그럼 아니요, 안 올려요. 20대 국회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해서 무려 63%를 자동 폐기해야 하는 법안 처리율이 자꾸 문제가 되자 의원들은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논의가 필요 없는 비쟁점 법안 위주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스토킹 관련 법안 설명과 검토 의견이 전체 회의에서 발표됐던 2016년 11월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열린 것은 단 두 차례. 그중 11월 28일 회의록을 보면 총 6시간 동안 41개 법안이 심사를 마쳤습니다. 법안 하나당 소요된 시간은 평균 8분. 스토킹 관련 법안이 낄 여유가 없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결국 스토킹 관련 법안들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모두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런 입법 관행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일했던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여의도에서 방을 뺀 전 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소리도 나올 수 있고 이렇다고 보는데 일단은 싸우더라도 디지털 그 성범죄 관련돼서도 사실 이번에 N번방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20대 국회에서 이거 통과 안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국회에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의 어떤 청년층이라든가 노인층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사회 주류 세력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 법안 처리는 확실히 더딘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국민들 삶을 바꿀 수 있는 법안들은
한번 논쟁이 붙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뒤로 밀어놓고 비쟁점 법안을 건수 채우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실적주의 계량 지표에 매몰된 양적 팽창에 어떤 대한 강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민법, 형법, 상법 바뀔 때 조항들 물고 들어가는 거 바꾸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뭐 몇백 건씩 그 한 번에 모아서 법제실에서 준비해 오면은 이런 거는 거기에 이견을 제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거는 특례 조항처럼 만들어서 몇백 건 한 번에 그 이 예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진짜 1년에 10건, 20건만 처리하더라도 뜨거운 감자들을 제대로 다루는 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지. 국회가 상시적으로 열리고 언제나 이 법안 소위와 상임위가 가동되면 쟁점 법안들이 계속 다뤄질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쟁점에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해관계자 뭐 공청회도 하고 할 텐데 이거 할 시간이 없는 거죠. 어쩌다 한번 열리니? 아유, 쟁점 없는 것부터 처리합시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제대로 된 거는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왜 이 법안을 심사 목록에 올리지도 않냐는 질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숙성시키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체 숙성시킨다는 의미는 뭘까요? 스토킹 법안처럼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 있을 때,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면 여론이 들끓게 되고 법안은 논의할 필요 없이 바로 통과가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죠. 얼마 전 통과된 N번방 방지법처럼 말입니다. 말이 좋아 숙성이지 논의조차 안 하고 10년, 20년 마냥 미뤄둔다는 겁니다. 입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안들도 또 다른 이유로 폐기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국회에 입법을 호소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무려 7시간 30분 가까이 되는 영상을 500번 이상 돌려봤다는 어머니. 나가니까 이제 여기 피 보세요, 피, 피.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달라며 PD수첩에 가져온 수술실 CCTV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확인한 대희 씨의 수술 중 출혈량은 3,500cc입니다. 과다 출혈로 사망한 아들. 약 70%가 빠져나간 겁니다. 수술실 바닥의 피를 대걸레로 닦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 정말 너무나 지금 충격적인가. 어디 공포 호러 영화 같은 데서 사람 자르다가 피해서 밀대로 지금 밀고 지금 앉아있네요. 특히 공장식 수술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술방이 여러 개가 열려 있었거든요. 제 아이는 이미 하늘나라로 갔지만 또 다른 자기와 같은 이런 희생자를 막아달라, 없애달라 이런 차원에서 저는 수술실 CCTV를 저한테 주고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상상할 수 없는 수술실 현장이 대한민국 수술실에서 10년 이상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응급처치를 하는 의료진 사이에서 수술을 맡은 A원장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PD수첩에서는 무면허 대리수술, 유령의사, 공장식 수술의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좀 신속하게 수술을 끝내는 것들을 되게.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대안으로 떠올랐고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우리 의원 방에 협회에서, 의사협회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었고 또 항의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이 갑자기 동의를 철회하는 예상 밖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명단을 보고 엄청난 의사협회에서 전화로 온 거예요. 회원 자체를 조금 거치겠었는데. 대한의사협회가 또다시 수술실 CCTV 법안에 압력을 행사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그 중심에는 최대집 회장이 있었습니다. 의료계가 응축된 폭발의 에너지, 분노 에너지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다. 방어적 진료를 조장한다며 거세게 반대한 의사협회. 우여곡절 끝에 재발의는 됐지만 더 이상 진척은 없었습니다. 법안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아직 논의조차를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좀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여야간 협상을 통해서 간사간 협상을 통해서 한번 재논의해 좀 봐라 이렇게 제가 간곡히 좀 호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병원협회에서 상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그 지역의 이익단체로서의 그 행동의 액션이 강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주춤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법안 역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심사 목록에도 올리지 않은 여야 간사들. 이견이 좀 많다 보면 다수결로 통과시켜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이제 상임위 내에서 의견의 통일성들을 높여내기 위해서 좀 숙성시키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십니다. 간사 중에 한 명은 의사협회의 논리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MBC 피디수첩에서 왔는데요. 네. 또 의료 산업의 성장도 문제가 될 뿐이고 환자의 진료에 소극적으로 될 수 있단 말이죠. 선이 어디까지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될 거죠. 법인 지우의 장성환. 의원들은 찬반 주장이 너무 팽팽해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료법은 어떨까요? 의사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해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는데요. 환자는 성추행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의사의 성범죄는 매년 늘고 있고 그 가운데 강간 및 강제추행이 90%에 달합니다. 의사 커뮤니티에 환자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성희롱 글을 올리는가 하면 불법 행위를 자랑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의 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현실. 이런 가운데 대다수 국민들은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법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강석진 의원은 의료행위 중 저지른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로 대응에 나선 의사협회장. 강석진 의원, 정신 차려요. 이런 정신 나간 짓거리. 미쳤어요, 지금? 어떤 놈이 이거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입다임을 내놓고 있어요. 의사 면허가 어디? 개 걸레짝 쓰레기로 지금 뭐예요, 지금? 의사협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의사협회 측에서 반대가 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건 개별 의사분들보다는 협회에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내온 답변서입니다.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법안은 반대하며 자율징계와 면허 관리 권한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의사협회의 자율징계는 가능할까? 지난해 10월 산부인과 의사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환자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찍은 걸 보고 그리고 이제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지인한테 카톡을 보내고 나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렇게 하고 좀 차분하게 한 다음에 밖에서 경찰을 부르고 근데 끝까지 경찰 왔는데도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저 양말에 나랑 얘기하면서 숨기는 거 다 봤다고 양말에 숨기는 거 봤으니까 양말을 지져달라고 해서 양말 안에서 그 SD카드를 찾은 거거든요. 1심 재판 결과 진료 목적이었다는 의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의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가 더 황당해하는 건 이 형량 자체보다도 왜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나서도 그 이후와 이전이 달라짐이 없냐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본인의 일상을 영위해 가고 진료 행위를 하고 거기 계속 사람들이 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피해자는 그게 더 충격인 거죠. 여전히 문제 의사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어제 그 저기 환자분 동의 없이 신체 일부 촬영하시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하셨던데. 근데. 예. 네, 그거. 그거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법률 대리인한테 연락하세요. 근데 판결이 나더라도? 사실 의사법상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취소가 안 돼서 잡아야 되니까. 그 사람은 뭐 나한테 안 오면 되는 거지 그렇고요, 재범이는. 하지만 다른 환자들은 그의 성범죄 전과를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 2000년 이전에는 의사가 이런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한 두 분 정도 가 이제 주도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법이 그때 갑자기 변경이 됐죠. 사실 그때 당시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입법 그때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은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것이죠. 바뀐 법에는 의료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살인, 강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유지된다는 것. 의료법을 관장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 면허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15건이나 발의됐습니다. 이 부분은 엄단하는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일단 뭐가 하나씩 걸리면 일벌백계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형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다 이제 면허가 취소되라고 되어 있고요. 등록 취소가 되는 거죠. 이 법안들은 어떻게 됐을까? 보건복지부 의원들을 만나봤습니다. 성범죄 의사분들 면허 취소나 CCTV 설치 가능해서 한번 논의를 하시거나 심사를 하신 적 있으신지요? 그런 거 없지. 국민적으로 좀 요구가 높은 건데 왜 안 하신지. 그건 간사관의 리스트가 안 됐으니까 리스트에 안 올라왔네. 아, 리스트에도 안 올라오고 간사관 분들끼리 합의가 안 됐고. 간사관 여기가 있어야 리스트가 나오니까 이걸 제가 거기 올라오고. 네, 의제가 그 간사들하고 협의해서 의제를 올라오는데 제가 소위에서 논의를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법안 역시 소위원회에 회부만 됐을 뿐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간사들이 심사 목록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를 못했다는 의원들. 그렇다면 해당 간사들은 왜 올리지 않았을까요? 저희 그 법안 심사 소위에 보건복지부 간사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강력범죄하고 성범죄 의사들 면허 취소권하고 수술 CCTV 그 설치 관련해서 논의나 심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요번에 안 했어요. 아, 20대에서는 안 하셨나요? 가물가물한데. 아, 간사님들끼리 혹시 의논하시거나 하신 적도 없으신가요? 그거는 법안 발의가 됐어요. 논의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네, 의사들이 반대하잖아요. 또. 아, 그래서 간사가 한번 틀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난 그 굉장히 비민주적인 거라고. 아, 간사들 간에 어떤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서는 어떤 법을 다루겠다라는 것을 그분들끼리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 명의 그 상임위원회 일원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들은 이것을 다뤄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는 논의조차를 해볼 수가 없는. 일단 현재로서는 그 각 상임위 교육단체 간사의 역할에 투명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회의가 공개가 안 돼요. 언제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공개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압력단체라든지 그 법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바로 로비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법안의 혜택을 보는 모든 국민들은 그 법안이 그 대표 간사들의 협의에 올라와 있는지 아닌지 또는 어떤 방향으로 협의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한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민생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도 여야 간사 간 회의에서 막히면 논의 한 번 없이 사장됩니다. 기막힌 일인데요. 이렇게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법안 상정 절차는
분명 바뀌어야 할 겁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여야 모두 환영한 법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방지 법안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법안 역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슨 속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문제는 PD수첩에서 여러 차례 지적해왔습니다. 질문은 원유철 의원의 적극적인 권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지금 누가 농사 지어요? 농사 안 지을 거예요. 아, 의원님이 직접 농사는 안 지으세요? 보석을 보러 다녀요. 그러니까 인력은 막 옆에서 막 계단기 두드리면서 하나가 얼마인지 마냥 계산해줘. 윤 의원은 사측에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며 딸은 이번 달 초 퇴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손혜원 의원이 친인척 명의로 목포 구도심 건물들을 매입하면서 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중에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0월 문제는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목포 구도심의 문화재 지정을 계속 주장해왔다는 것.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적 이해관계에 놓여지는 경우, 그것이 이해충돌이라고 이제 항공기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항공기 관련 법률들을 규제법을 완화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는 손 의원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서원석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초권력형 부동산 투기 의혹이 양파 껍질을 벗겨지듯이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 김천이 지역구인 한국당 해당 사안의 진상규명에 앞장섰던 한국당 송원석 의원도 같은 문제로 논란이 됐습니다. 송 의원이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며 앞장서 지원해온 김천역 바로 앞에 가족과 본인 명의의 상가 건물이 있었던 것. 송 의원이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한 김천 거창간 국도 3호선 확장 사업. 그런데 국도가 지나는 김천시 일대에 송 의원이 임야와 전답을 소유하고 있어 그것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도로 확장 이후 송 의원이 소유한 땅은 어떻게 됐을까? 옛날에 길이 안 좋았는데 도로도 뭐 많이 좋아지니까 그만 가고 해서 도로도 많이 늘었고 그쪽에 땅 찾고 안 했는데 이제 도로가 좋아지니까 사실상 그래요. 큰 도로가 생긴다 이러면 그 집값이 양쪽도 올라가긴 하잖아요. 이런 걸로 갔죠. 두 개씩 걸로 갔죠. 그럼 뭐 국도 3차선이 되니까 그게 송원석 의원께서 이해 충돌과 관련한 송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아니 그거를 왜 저희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지 일단 모르겠고 저희 이미 많이 웹에다 그런 거 관련하고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드렸거든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원석 의원은 과거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천역 앞 4층 건물은 부친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물로 40년이 넘었고 국도 주변 땅 역시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으로 관련 사업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하급 공무원의 경우 이미 이해 충돌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본인의 그 남편인가 뭐 아무튼 친족이 문구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총무처에서는 그 문구점에서 이렇게 그 물건을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이게 이해 충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파트에 있다가 그 총무부로 가면서 그 문구점에서 구입하는 그런 상황에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도 뭐 저기 징계 절차가 진행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해 7월 국가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근데 국회의원의 경우 그
이해관계를 신고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업무에서 배제되게 되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그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법안을 보면은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의 경우에는 그 소관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만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청렴 선진국에서는 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이미 오래전부터 확보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와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간 청탁금지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라는 알맹이가 빠져 있었다. 이를 포함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힌 이 법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되려면 큰 양당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심전심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일이니까 그냥 안 올린 것이죠. 이제 이미 시민사회계에서는 많은 논의를 통해서 큰 틀의 합의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걸 수용해서 결단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대 국회는 그렇게 아쉬움 속에 끝났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20대 국회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쟁 같은 국회였거든요. 상대를 적으로 두고 타협 없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면 영웅이 되고 이제는 21대 국회는 전쟁이 아니라 경쟁하는 국회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낡고 딱딱해요. 낡고 딱딱합니다. 좀 더 젊고 유연한 그런 그 의원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국회라는 곳이 절충과 합의를 통해서 이 작동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림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대 국회가 탄핵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헌법적으로 슬기롭게 했다는 점에서 우리 너무 그렇게 폄하하지 맙시다. 21대 국회가 이번 주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맨 처음 하는 선서가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입법부 구성원의 본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선서 때의 초심을 4년 동안 꼭 간직하기 바랍니다.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은 많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에도 대처해야 하고 그동안 미뤄졌던 개혁 법안들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거기에 부응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30년 역사의 PD수첩 역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서 새로운 첫걸음을 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PD수첩 30주년 특집 21대 국회에 바란다 그 두 번째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